나이스터치크입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비는 아니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지나겠고요. 오늘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늘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많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흐린 하늘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름은 다층운으로 하층운부터 상층운까지 두텁게 발달을 해 있습니다. 점차 비구름이 더 발달을 하고 있어서 현재 일부 중부지방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기도를 보셔도 기압골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서쪽 지방부터 유입되면서 전국을 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저기압 중심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고 있고요. 더불어 오늘 오후에 대기 상층의 온도선을 보시면 영하 24도의 매우 찬 공기가 중부지방까지 내려옵니다. 이로 인해 불안정을 가중시켜서 비구름 발달이 더 돕겠는데요. 우측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불안정 지수입니다. 비가 내리는 시기와 맞물려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저기압 중심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고 또 북쪽에는 한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남부지방보다는 중부지방이 상대적으로는 비의 양이 많은 편인데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은 5에서 30mm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가운데 강원 영동지방은 산맥을 지나면서 비구름대가 약해져서 5mm 내외의 적은 비가 지나겠습니다. 또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 또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으로 내리면서 1cm 내외로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정오 무렵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의 비는 오후 6시 무렵에는 모두 그치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퇴근 시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정에 가까워질수록 비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녹색이 강풍대입니다. 지상까지 무거운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오후부터는 해안 지방으로는 시속 35에서 6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시속 30에서 45km에 못지않게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큰 추위가 없고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는 정도만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이 13도, 광주, 대구 15도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이스워치 교였습니다.